네, 반갑습니다. 지구과학 윤달성입니다. 우리 개념 강좌 끝나고 이제 기출 문제 풀이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단순히 그냥 막 문제를 풀기보다는 그냥 내용 정리해가면서 볼 거고, 반복되는 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마 한 최근 한 4, 5년 정도랑 그 전이랑 조금 이제 뉘앙스의 이제 흐름이 좀 달라가지고 그거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출 문제다 보니까 그래도 아마 나오는 개념들은 좀 외워주셔야 될 거예요. 이게 해서 제가 한 100문제 정도 풀것 같은데, 요거 나오는 보기나 이런 것들은 좀 외워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탄산염 광물에 해당하는 것은 하는데, 이게 탄산염이라는 건. 얘는 CO3E-, 얘를 이제 포함하고 있다. 라는 뜻이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암염 같은 경우는 한글은 안 쓸게요. 암염은 이제 NaCl, 염화나트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황동석은 CuFeSO2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 각성석은 SiO4. 그다음에 네 번째 금강석은 탄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애고요. 그다음에 돌로라이트는 이제 얘가 이제 답이죠. 그래서 CaMg CO3 2 해서 답이 5번이 됩니다. 여기 화학식은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고생대 화석과 지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이에요. 정답은 이제 화폐석 화석이 산출된다 해서 이제 화폐석이 이제 신생대이고, 이제 고생대의 이제 특징이 이제 1, 2, 3, 5번이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고생대라는 거는 다 보진 않을게요. 고생대만 나왔으니까 일단 고생대만 보겠습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있을 때 뒤에 문제랑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거 연도를 좀 외우셔야 돼요. 연도를 좀 외우셔야 되는데, 이제 6, 2, 5, 그리고 5, 5, 5 해서 5억 5천만 년, 2억 5천만 년, 6,500만 년전 해서, 아, 6,500만 년 전부터 쭉된게 이제 신생대가 될 거고, 중생대는 이 기간이 이제 중생대가 되겠죠. 그다음에 고생대는 요 기간이 고생대 시기가 될 겁니다. 이걸 왜 했냐면, 우리 뒤에 가다 보면 반감기가 해서 이제 돌의 나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의 나이를 보고서 이 돌이 어느 시대의 돌인지 아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2억살, 3억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보통은 하는 김에 볼게요. 보통은 돌의 나이가 2억살 또는 이제 3억살이 나올 건데, 2억살 돌이란 얘기는 중생대 때 돌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3억살 돌이란 얘기는 이제 고생대 때 돌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나오는 화석과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또 있으니까 이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고생대가 제일 특징이 많죠. 고생대가 이제 캄브리아기. 고생대만 볼게요. 고생대만. 고생대만. 고생대는 이제 캄브리아기. 그다음에 오르도비스기. 여기가 초기이고요. 그다음에 실루리아기. 그다음에 데본기. 그다음에 석탄기. 뒤에 보시면 이제 석탄이란 말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페름기가 있죠. 그래서 이게 중기, 이제 말기 이렇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실루리아기일 때 이때 이제 육상 식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데본기에서 이제 육상 동물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초중기 말이 될 거고요. 말기에도 특징이 좀몇 가지가 있죠. 말기에도 고생대 말기에 특징이 이제 판기아가 있고, 근데 판기아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고생대 말기도 판기아가 형성돼 있지만, 판기아 형성돼 있지만 판기아는 중생대 초기에도 아직은 판기아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대 초기에, 그러니까 중생대 그림인데 땅이 모여 있는 그림이 있고 땅이 벌어져 있는 그림이 있어요. 땅이 모여 있는 그림은
판계아가 아직 형성이 돼 있고 이제 중생대 중기부터는 판계아가 분리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꼭 고생대 말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이제 좀 오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중생대 때, 중기일 때, 육상신고에 나왔다는 얘기는 중기일 때 오존층이 형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자외선을 차단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판게아 후에, 여기 산맥 하나 외우셔야 돼요. 에팔레치아 산맥.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생대 때는 양치 식물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현도 해요. 그다음에 중생대 때는 겉시 식물이 나오게 되고, 겉시 식물이 이제 번성이고, 신생대 때는 속시 식물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중생대 때는 속시 식물이 출현하게 되고, 고생대 때는, 여기다 쓸게요. 겉시 식물이 출현하게 되겠죠. 겉시 식물이 뭐고, 속시 식물이 뭐고, 종류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구과학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겉시 식물, 양치 식물, 요렇게만 보셔도 충분하세요. 양치 식물의 대표적인 것만 그냥 고사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사리가 썩은 게 이제 석탕이 될 거고요. 그래서 뭐 문제가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내용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온대 저기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오르시오 해서 뭐 나올 건데, 자, 기압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서 형성된다인데 온대 저기압도 많이 좀 어려워하세요. 온대 저기압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저기압이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온난 전선이 이렇게 있고 한냉 전선이 이렇게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한냉 전선과 온난 전선이 만나는 거고, 한냉 전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오는 친구고, 여기가 이제 찬 공기고 따뜻한 공기죠. 그리고 온난 전선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 형성될 때 온난전선에서는 이렇게 해서 층운형 구름이 생성되게 되고, 그래서 여기는 이슬비가 내리게 되죠. 그 다음에 한냉전선에서는 구름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군형 구름이 생긴다고 하고, 온난전선에서는 층운형 구름이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저군형 구름에서는 여기 이제 소나기가 내리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수 지역을 표시할 때는, 온난전선은 여기가 강수가 될 거고, 이제 한냉전선은 여기가 강수가 되겠죠. 한냉전선은 전선 뒤, 온난전선은 전선 앞,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다시 볼게요. 그러면은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서 형성된다. 그죠? 한냉전선과 온난전선이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온난전선의 전선면에서는 정난운이 발달한다. 아니죠. 얘는 이제 층운형 구름이 발달한다. 또는 난층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온난전선면의 기울기가, 기울기 보면 얘가 이제 완만하고요. 이게 가파르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압 디귿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진과 지진파네요. 지진과 지진파도 우리 P파와 S파 위주로 나올 거예요. P파, S파 위주로 나올 거고, 보시면 우리 실체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표면파가 이제 L파일 거고, 표면파보다는 실체파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P파와 S파가 나오게 될 거고.